대만 해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정 대사는 또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. 정 대사와 순 부부장의 통화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